네, 퍼플레이드 거봉입니다. 신품종입니다. 오늘이 24년도 7월 29일입니다. 월요일입니다. 지금 포도가 자리에 가네요. 제가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. 지금 따도 됩니다. 따도 되는데 더 놔두고 따면 될 것 같아요. 작년 기준에 3송이에요. 28,000원씩 받았습니다. 700g 3송이에요. 2kg죠. 이 최대 장점이 퍼플레이가 탄저가 굉장히 강하고요. 탄저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열과도 없고요. 그리고 절간이 굉장히 짧습니다. 절간이 엄청나게 짧아요. 그리고 입이 굉장히 작습니다. 입이 여기 보시면은 제 손에 입이 덮여요. 입이 이렇게 작으면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안에 또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. 포도가 잘 익습니다. 고란 간격은 지금 2m50이거든요. 2m50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비가림입니다. 하우스가 아니고 비가림입니다. 비가림에서 거봉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따면은 가격이 상당히 잘 놉니다. 보시다시피 비가림입니다. 캠벨 거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좌우기보다는 알이 좀 굵고요. 지베렌치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. 알소키도 사인에 비하면은 월등히 적습니다. 일하기가 엄청나게 좋죠. 작년 기준 잡으면은 한 3년생 같으면 600평 해가지고요. 한 6천에서 한 7천, 많게는 7,500까지 매출액도 나옵니다. 묘목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주당 가격은 3목 기준에 2만입니다. 최소 단위가 100주 이상입니다. 송이가 상당히 참합니다. 제가 위에 감모 볼게요. 지금 따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더 있다가 답니다.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. 새로운 품종 갱신하고 싶으면 추천합니다. 포도 농사 짓다 보면요. 또 탄저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탄저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또 열과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거봉은 또 색깔이 잘 안 나거든요. 근데 이거 이 포도는 색깔이 아주 잘 납니다. 색깔을 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선착순 해가지고요. 수요일날 오전 10시 30분 하고요. 오후 3시에 견학합니다. 오전에 20분, 오후에 20분 해가지고 견학합니다. 미리 전화를 주셔야 돼요. 이미 전화 주신 분도 꽤 많거든요.
노지에서 노지 비가림에서 거봉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수확하면 가격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. 작년 시세만 나와도 그 600평 하면은 한 6천에서 7천, 많게는 7,500만 정도 매출 나옵니다. 예, 농사 짓기가 상당히 쉽습니다. 4인에 비하면 일이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. 송이가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거의 700g대 해가지고요. 새송이 2kg에 맞춰가지고 막 해놨습니다, 지금.